네, 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오늘 날짜로서 지금 현재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로서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게 됐습니다. 뭐 이번 오늘도 방금 구단에서 뉴스가 떴더라고요. 예, 벌써 나왔습니까? 네, 뜨게 됐고 뭐 여름 이적 시장에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선수도 마라냥 선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적 뭐 이제 이적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름 이적 시장의 성과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김대중 선수 영입했고 마라냥 선수 영입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뽑으셨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영입 프리시즌의 성과라고 보면 제일 큰 성과는 일단 선수 영입 이외에 특정 선수를 언급하기 이전에 선수 선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수 선발위원회는 뭐냐면 다 6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위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지 않으면 저희 선수로 영입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티즌에 와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선수에 대한 부탁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또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자꾸 반목이 되고, 또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프런트 직원들도 축구에 오랫동안 관계된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들을 거절하기 어렵고, 그것이, 이 구단의 고질적인 좀 병폐로 좀 자리 잡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선수라도 정말 실력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선수는 대전에서 원하는 선수였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발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선수 선발위원회를 만드는 데 동의해준 우리 조진호 감독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그 선수 선발위원회에서 또 빠졌습니다. 왜? 제가 거기에 끼면 또 저의 어떤 힘이 작용할 것 같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그 위원회에서 빠졌고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선수 선발 위원회에서 선수를 결정을 해서 다 6명의 동의를 해서 추천을 해도 사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6명이서 다 동의를 했는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메시다. 그러면 시티즌 메시 영입 소리예요, 지금. 저는 그 메시를 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부권도 행사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돼서 지금 두 선수가 그 과정을 거쳐서 영입이 됐습니다. 첫 번째 마라냥, 그다음에 지금 김대중 선수인데요. 우리 이제 플레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전에서 이제 최고 취약 포지션이 윙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원 선수가 원래 전문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죠.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봤던 선수가 윙포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있었고 뭐 황진선 선수 원래는 미드필더인데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윙포드를 서야 되는 그래서 아드리아노와 중앙의 연결 이거에 의해서 득점이 이루어지는 단조로운 득점 루트가 문제였기 때문에 윙포드가 흔들어주고 저 공간을 만들어주는 빠른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디오를 한 500명 이상은 본것 같습니다. 500명 이상 본것 같고 어떤 선수는 정말 잘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몸값이 저희들이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웠었고요. 최적의 저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고 보고 그 마라냥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뭐 제가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면 구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그 선수들한테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몇몇 선수들은 또 우리 구단에 지금 주전으로 못 뛰었던 선수들은 다른 구단으로 임대를 보내면서 그 자금 여력을 가지고 마라냐 선수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수도 우리 구단에서 기회가 없으니까 다른 구단에 가서 실력을 쌓고 또 우리는 그 여유 자금으로 필요한 필요한 선수죠. 선수를 좀 영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또잘 아다시피 저희들은 센터백 그 중앙 수비 라인이 윤원일 선수하고 안영희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윤원일 선수는 이제 정통 센터백이 자기 포지션이에요. 근데 안영희 선수는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죠. 미드필더 출신이고 간간이 교체돼서 들어가는 이인식 선수도 원래는 센터포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센터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문 센터백이 좀 필요하다. 윤호일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가면 정말 수비가 흔들리고 게임 결과가 또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포지션이 필요해서 정말 몇 개월을 수소문하고 검증을 하고 선수 선발위원회에서 어떤 선수는 들어왔다가 또 몇몇이 반대해가지고 또 탈락되는 선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어제서야 6명이 다 동의하는 선수가 생겨서 그게 바로 이제 네. 김대중 선수고요. 네. 전통 이제 센터백이고 경희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현수라고 지금 해외 진출에 중국에 예, 하고 1년 동기 동창입니다. 네, 동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 우승도 같이 했던 멤버고 다만 지금 인천 경희 홍익대에서 1순위로 자유 선발로 인천 유나이티드에 갔는데 게임을 못 뛰었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뭐 구단에 부탁을 해서 우리 구단에서 좀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늘 같이 점심을 사실 먹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기회는 빨리 준다. 그리고 선수라는 것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반드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을 잘 만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좀 멋있는 활약을 해달라라고 의기투합을 했고요. 여러 진통 끝에 선발한 수비수기 때문에 좀 저도 기대가 되고 빨리 저희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마라냥 선수가 뭐 우리 팬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도 진통 끝에 선발한 선수여서 그런지 조금 네. 구단에 도움이 조금 된다 이런 느낌을 네. 갖거든요. 그래서 네. 보람도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선수도 좀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김대중 선수 이제 딱 주목하고 많은 응원 부탁이 드립니다. 또 팀장님께서는 예.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수 선발 예.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서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게 그 지역에서 뭐 선수 부탁 들어오고 이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 청탁이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전 다시 한번 수위를 상향 조정했고요. 더 높였나요? 예, 네, 사실 저는 그 작년에 김인환 감독님이 뭐 못했다는 얘기가 많고 어쩌죠. 하지만 저는 제일 큰 요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작년 실패 요인은 선수단 인원이 40명이 넘어가고 구단은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사실 그런 거 서포터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혹시나 이것도 얘기하면은 클럽하우스 짓고 있는데 문제 생길까 봐 뭐 정치적으로 뭐 서포터 대전시티는 또 문제가 있고 이럴까 봐 얘기 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수선발위원회에서 외부 1위는 지금 누구가 어떤 분이? 오일령 교수님이라고요. 예. 지금 상명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예. 스포츠학과 예. 교수님인데 축구 선수 출신이고요. 예. 축구 해설위원을 또 오래 하셨어요. 예. SBS 뭐 이런 데. 근데 신문선 위원님한테 조금 아마 밀리셨을 겁니다. 네, 그런 뒷얘기까지 챙겨주시네요. 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지금 현재 대학 교수님으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역시 오늘 수위가 신문선 선수에게 밀리셨어요. 아, 그 혹시 마라냥 선수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네. 임대신 분이요? 예, 임대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6개월 임대죠. 예. 아드리아노 선수는 기간이? 아드리아노 선수는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따라서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고요. 예. 우리 소속 선수입니다. 그럼 1년이고 1년 플러스 1.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곤란하시면 이따가 편집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아드리아노 선수에 대한 내년 우리 팀의 잔류 여부를 예.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데요 네. 이제 저는 오늘 이거,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숨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숨겨서 네. 될 일이 아니고 네. 정확하게 구단의 사정을 얘기하고 구단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것을 밝혀야 여기서 오해가 없고 네. 그럼 질책받을 게 있으면 질책을 받고 하는 네. 것이지 예. 결론을 딱 내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뒷얘기를 들으면 그게 더 저는 네. 논란을 네. 더 증폭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드리아노 선수는 저희들도 잔류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다만 그 선수 본인의 의사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금액의 어떤 뭐 잘 풀어다 보기 예, 이런 것들도 네.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해서 네. 하고 저는 제가 대표이사로서 최대한 아드리아노 선수를 팀에 잔류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연봉뿐만 아니라 또 꼭 돈 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문제 네. 이런 저하고의 어떤 정 뭐 무릎 꿇고 하여튼 그런 네. 인간적인 면으로도 이렇게 좀 호소하고 읍소하고 아, 네. 뭐 하고 싶습니다. 5천만 깎아줘. 저희도 사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네. 아드리아노 선수의 콜네임 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저는 재작년에 케빈 선수를 보낼 때 팬들이 되게 질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팬들도 목소리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값이 말도 안 되는 선수를 잡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케빈 선수가 말도 안 되는 몸값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수를 데리고 있을 때와 조금 지나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보내는데 그거를 잡고 있느니 전 그럴 땐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단에서 그런 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뭐 팬들이 뭐 무조건 아 그런 팬들도 있겠지만 무조건 뭐 스타 선수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하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네. 선수 연봉 총액이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프로축구 연맹에서 네. 그럼 대전이 지금 전체 33명 코칭 스태프까지 다 합쳐서 연봉 총액이 20억이거든요. 20억이에요. 네. 다 공개된 거니까 네. 이거. 네. 네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도 예, 예전에 네. 한번 네. 네. 그런데 PPT에서 봤었어요. 대구, 네. 대구, 광주 뭐 이런 데보다 뭐.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예. 연봉 총액이 20억인데 예. 한 선수한테 드려야 되는 돈이 20억이라면 예. 그 선수를 저희들이 잔류시키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축구는 11명에서 뛰는 건데 예. 한 명 잔류시켜서 나머지 11대 1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선수 선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진화되면 전체 예산을 다 공개하고 예. 그 예산 틀에서 선수들하고도 연봉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날 거고 서포터즈님들도 그러면 당연히 합류할 거고 네. 그러면 정말 이 선수의 우리 구단의 이런 재원을 가지고 이 선수는 얼마 정도의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한 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딱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의 연봉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서로가 좀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만약에 네이버 스포츠의 아드리아노 선수 이적 관련 기사가 나온다면 그 기자님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 태그를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바람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들으셨겠죠? 이러면 뭐 내일 당장 뭐 조선일보나 이런 게 뒤에 이렇게 저희 방송에 붙을 수도 있는 거 네. 뭐 어디 방송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아, 내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중도일보 중도일보에서 네, 네, 나올 거 나왔나요? 중도일보에서 조선일보 방송을 광고를 할 순 없죠. 그렇죠. 네. 중도일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다시 성적 얘기로 돌아왔어요. 아유. 사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하실 말씀도 많으셨나봐요. 아닙니다. 네. 네. 저는 네. 조회 시간처럼 후나말스처럼 아 뭐 되게 지루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지금. 네. 아이. 네 또 그리고 또 이 선수를 아 총액 공개는 아니죠. 공개된 건데 이런 거 네. 말씀하시면서 지금 수위 전 수위가 지금 거의 대청댐입니다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홈런왕 일부 수준이니까 지금. 아 홍수나기 지금. 아유 또 이제 뭐 이거는 또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게 또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20라운드까지 치렀습니다. 근데 저희가 승점 차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너무 크게 나고 있고 시티즌 서포터즈 사이에서는 조깅 승격 이런 얘기가 살짝씩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까 팀장님께서도 뭐 조인호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다고는 하지만 감독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깅 승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쯤이면 가능할까요? 28라운드나 29라운드에는 예, 승부를 봐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우리 선수들하고 시즌을 시작할 때 초반 10연승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계산과 네. 좀 틀리게 첫 게임에 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헛스윙 한번 하고 갈 수도 예, 있죠.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다만 그때 지고 나서 네. 제가 선수단 버스 위에 올라갔어요.
그날. 와, 예. 그래서 미리 후반 21분에 이미 4대 1이 됐기 때문에 뭐 이길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프런트한테 부탁을 해서 네. 봉투에 돈을 좀 담아와라. 네. 18장을 준비해서 네. 봉투 18개를. 그래서 올라타서 선수들 다 봉투를 하나씩 줬습니다. 주고서 이 금액이면 이, 여기에서 집이 제주도가 아닌 사람은 제외하고 전부 다 집에 갈 수 있는 차비니까 다 집에 가라. 다 집에 가서 쉬고 한 이틀 쉬고 우리 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 몇 날 며칠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잊자. 우리가 네. 첫 게임이 이게 아니다. 우리의 첫 게임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게임이 우리의 시즌 첫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이 게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선수든 입 밖으로 입에 내지 마라. 모든 비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선수들 다 집에 보냈어요. 네. 그리고서 정말 제가 술을 엄청나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니, 술을 먹은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홈경기를 했는데 네. 전반전에도 이거 참 잘 안 풀렸어요. 조금 근데, 그랬죠. 예, 네. 후반전에 예, 하나님의 한 수가 네. 들어갑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훅 들어왔죠. 골키퍼가 네. 장원서 선수의 로빙 프레임킥을 아, 네. 그대로 안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네. 명장면을 연출했어요. 네. 네. 그때부터 저희들이 게임이 풀리기 시작해서 계속 연승 가도를 달렸거든요. 저는 연승을 하면서 선수들을 계속 독려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프로 뭐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우리한테 왔을 때 몰아쳐야 되고 그것을 놓치면 반드시 우리한테 위기가 오기 때문에 상승세를 탔을 때 최대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선수들을 독려했고 그러다 이제 또 한번 뭐 또 비기기도 하고 뭐 안산 가서 지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또 연승을 가기도 하고 안산 가서 진 다음엔 제가 선수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이젠 조기 승격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정신력이 해진 모양이다. 네. 목표가 없으니까. 네,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K리그 역사상 가장 짧은 경기에 우승을 한 확정 지은 그런 팀으로 한번 우리가 거듭나보자. 기록을 남겨봅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조기 승격이라는 단어를 쓴 게 제가 최초입니다. 모 인터넷 신문에 인터뷰할 때 네.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네. 이미 그때 11라운드인가 12라운드밖에 안 돼 있을 텐데 오. 제가 조기 승격 도전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시즌을 끌고 가는 그리고 내전 시즌을 대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요. 뭐냐면 우리가 28라운드 정도의 승격을 확정지어야만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 일지. 네. 네. 그러면 선수들 체력도 다시 회복 빨리 할 수 있고 네. 또 내년에는 어떤 선수들을 또 꾸려야 될 건지 영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프런트에서 시간을 가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제일 관심사인 아드리아노에 대한 잔류 문제 말하냥 아니면 또 그렇지 못했을 때 해외에 또 용병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그것도 빨리 우리가 승격을 확정지어야 외국에 나가서 직접 이제 비디오로 500평원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뛰는 걸 보고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생각한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팬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마지막 한 7, 8경기는 팬들을 위해서 팬서비스 할 수 있는 경기를 해서 팬들과 정말 부담 없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히딩크 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저는 네.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꿈은 원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들을 위해서 진정한 프로들은 땀을 흘려야 된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 뒤에서 선수들이 정말 운동에만 몰입하고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네. 해줄 거고요. 선수들의 네. 그 소통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탈입니다, 사실은. 아, 네. 네. 선수들하고 모아놓고 제가 간담회도 뭐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요구 사항도 많이 듣고 네. 또 그라운드에서 보면 정말 근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가 느껴지는 범접한 이런 경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수인데 네. 아, 또 사적으로 네. 반바지 입고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아 보면. 굉장히 순진한 또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팬의 입장에서 때로는 형 같은 그런 입장에서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네.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네. 공동의 우리 목표를 위해서 네. 열심히 뛰어갈 겁니다. 네. 아까 소통 문제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평소 선수들이랑 소통은 또 어떻게 하시나 아니면 또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또 젊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젊은 그러니까 일단은 네. 수시로 네. 면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 차 한 잔 좀 달라고 방에 자주 들어가요. 클럽하우스 선수들 방에 자주 네. 들어가고 또 제 방에 또 초대도 하고 네. 예. 또 SNS로 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에 같이 댓글도 같이 달고 네. 예.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선수들한테 제가 경기 하기 전날 편지를 써가지고 제 사인 다 해서 1인당 한 만 원 정도 뭐 컵 저 스타벅스 티켓이 됐던 영화 티켓이 됐던 33명 전체를 전부 다 제가 엽서에 담아서 제 편지를 마음에 담은 편지를 써서 다 드려요. 지금까지 20번을 제가 해왔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솔찬은 돈이. 아,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네. 예, 서로 간의 정이고 또 제 네. 마음을 전하는 거고 선수들이 그걸 네.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또 제가 준 그 커피 티켓 하나로 경기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먹고 제가 써준 편지로 뭔가 공감이 된다면 네. 저는 좀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노력을 주문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어린 선수들한테는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서명원 선수라든지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은 네.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도 이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감독님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하고 뛰려고 본인이. 네. 그래서 아픈 데 없는지 항상 체크하고 아프면 무조건 얘기해서 쉬어라. 그렇다고 너가 기회가 자꾸 박탈당하는 게 아니다. 선수 생활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몸 관리를 더 잘하고 부상을 빨리빨리 치료하고 쉬어야 이게 오랫동안 경기를 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거지 지금 조금 아픈 걸 숨기면서 자꾸 게임을 뛰어봐야 네. 그게 큰 병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한테는 그런 몸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노장 선수들한테는 불러가지고 소고기도 많이 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데 우리 윤원일 선수는 네. 제가 불러서 제가 소고기 둘이서 먹었는데 네. 18만 원 엄청 먹더라고요. 가격도 거북하게 나왔네요. 네, 근데 이 머리 엄청 먹더라. 머리가 이렇게 네. 부상을 당해서 아, 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육즙을 많이 먹어야 이게 좀 회복이 빠를 것 같아서 예. 예, 치료를 또 네. 그런 식으로 해주셨네요. 네, 하고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선수들 네. 좀 잘 네. 다독여 달라는 좀 부탁을 많이 했고요. 네. 캡틴스럽습니다. 윤일 선수 네. 굉장히 캡틴스럽고 듬직하고 말을 하면 본인이 저보다 더 품이 넓고 선수들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한편으론 굉장히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부상 지금까지 많은 부상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이제 풀타임을 처음 뛰는 선수인데 그 부상을 입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계속 재활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일 선수 굉장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상 없이 뛸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고 후배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너네들 몸 안 아프고 뛸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된다. 몸이 아프면 뛰지도 못 하는 걸 본인이 느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 예, 그런 좋아. 얘기들 많이 해준다고 하고 아마 후배 선수들이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서명원 선수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 모든 팬들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제 그게 막 몇 년 후가 아니라 곧 한 1, 2년, 2, 3년 후로 유럽을 간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좀 있으신지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땐 유럽을 간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보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데 재생적인 차원에서. 예. 아, 팬들도 당연히 그게 예.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냉정하게 이걸 봐야 된다. 정말 그러면 있어요. 서명원 선수가 지금 유럽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이것들은 우리 선수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모두가 인정해서 유럽을 가는 거면 저는 박수치고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어떠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유럽행을 선택한다. 그건 제가 인생 선배로서 막을 겁니다. 그것은 선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네. 좀 갑자기 진지해진 것 같아서요. 혹시 죄송합니다. 네.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약간 좀 진지해지는 네. 아, 예. 혹시 이번에 선수단 휴가도 잠깐 짧게 있었는데 사장님은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 휴가를 못 갔다 왔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본 네. 적이 없고요. 아, 네. 그렇죠. 경기가 우리,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직원들은 일요일 날 홈 경기를 하면 월요일 날 쉽니다. 네. 네. 저는 그래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아,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는 시티즌에 제가 전념하는 그런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1분 1초를 정말 아껴서 모든 열정을 여기 쏟아볼 겁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1부 리그의 승격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고 클래식에 올라가서도 바로 또 이 강등되는 현실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클래식에 올라가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시즌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러려면 재원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선수 스쿼드가 정확해야 되고 팀 분위기가 맞춰줘야 되고 서포터즈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목표인지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네. 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반드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네. 네.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 휴가도 없이 사장님 다니시는 거 보고서 아, 또 팬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조금 또 감사한 면도 있고 좀 네, 안타까운 면도 조금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데니스타 라디 14번째 이야기 이제 사장님과 인터뷰 이제 뭐 더 줄만 하신 거 있어요? 아, 좀 많은데요. 아, 아 시간이 괜찮으세요, 사장님? 아, 괜찮습니다. 아, 아니 그럼 만 오늘 1부와 2부 한번 나눠서 데니스타 라디 최초로 한번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혹시 이번에 김은정 선수를 영입하면서도 느끼셨을 것 같고 최현정 선수를 은퇴식을 가셔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 혹시 이관우 선수에 대한 계획 있으신지? 이관우 선수에 대한 계획은 김은중 선수를 영입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영입할 때부터 있었고 제안을 김은중 선수한테 네. 제안을 똑같이 한 것처럼 이관우 선수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했었고요. 다만 두 분 다 거절을 하셨죠. 두 분 다 거절을 하셨고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정도의 예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셨고 그래도 저는 미련이 남았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옵션으로 다시 제안을 했는데 김은준 선수는 그 제 진정성을 믿어줬습니다. 제가 정말 구단의 레전드로서 예우하고 싶고 그런 구단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그것을 김은준 선수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김은준 선수는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게 굉장히 저는 고마웠고 야, 이래서 정말 데스타는 틀리구나 마음 씀씀이가 네. 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본인이 저한테 또 따로 부탁한 게 있어요. 클럽하우스에서는 생활을 못한다. 애들이 그 자녀가 세 분이나 되거든요. 네. 교육 차원에서 대전에 내려오면 네. 따로 살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걸 양해까지 했는데 계약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셨어요. 이왕에 제가 이렇게 한 거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선수들하고 몸 부딪히면서 분위기 만들겠다. 또 한 번 감동했죠. 아. 그래서 그렇듯이 이관우 선수한테도 똑같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네. 예, 똑같은 제안이 다 드렸었고 네. 다만 김은진 선수처럼 이렇게 직접 만나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계셨기 그죠. 때문에 네. 예, 제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고 네. 김은진 선수도 선수 등록 마감 하루 전날
성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관우 선수님도 기회가 되시면 그쪽 시즌 끝나고 혹시 한국에 오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또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김은중 선수가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제가 완전 끌려다녀요. 저희 김은중 선수가 요즘에 잘은 못 나오잖아요. 김은중 선수가 저는 그래서 선수로서 구단 이제 경기를 나올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거보다 김은중 선수한테는 이관우를 데려오라는 그런 미션을 메시지인가요? 경기보다 이관우 데려오는데 제가 그런 것도.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말이 나온 김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레전드와 네. 그 레전드가 시티즌을 생각하는 네. 그 깊이가 예. 좀 비슷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김은유 선수를 레전드로 생각하는 것처럼 김은유 선수는 대전 시티즌을 정말 본인의 구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눈빛과 어떤 느낌 이런 것들로도 네. 이런 것들로도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이런 깊이가 어느 한쪽이 더 깊고 어느 한쪽이 좀 얕으면 이것은 철저히 또 경제 논리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조금 팬들도 양쪽을 이렇게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네. 예. 다양한 측면에서 봐주셔야 돼요. 예, 예, 예. 현명한 팬들이시니까요, 시티즌 그죠? 네. 또 사장님께서 자꾸 질문만 받으셨을 텐데 혹시 저희 서포터즈에게 궁금하신 점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하나 딱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그 이제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원정 경기 이런 것들을 막 같이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생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네. 그럼 시간을 다 버리는데 네. 나머지 여가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대전 시티즌의 관계자고 최고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막 기다려지고 그 전날 되면 막 너무 설레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막 이제는 다른 팀 원정 경기까지 막 다녀요. 저 팀은 어떤 전력이 있을까 막 궁금해서. 근데 아 저는 제 일이니까 이거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 서포터님들은 도대체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전 진짜 어떤 느낌인 건지 그게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답변해 주시죠. 행운 고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축구장 때문에도 정해졌고 제 여자친구가 축구장 때문에도 생겼고 제 성격이 축구장 때문에 바뀌었고 축구장 때문에 전 음악이 듣는 것도 바뀌었고 모든 게 다 전 축구장 때문에 바뀐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제가 자식을 낳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축구장에 먼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고 뭐 굉장히 좋은 어린 친구들한테 PC방 가서 컴퓨터 하는 것보다 주말에 축구장 가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열정이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노는 거니까 노는데 그렇죠. 열정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네. 노는데 열정이 필요하진 않다. 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하신 명언이 오늘 더 많으신데 왜 그러시죠? 사비를 주시면서 슬램덩크에 나오는 말. 사장님께서도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서포터즈에서 한번 같이 저희가 응원가 부르시면서. 알겠습니다. 예, 응원해보는 것도 또 재밌고 예. 또 팬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질문하실 거 남으셨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예, 뭐 넘출 이렇게 범람이 됐나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사장님께 네. 네. 우리가 조기 승격이 확정된 이후에 한 번 더 가능하신지 이 자리가 그런 걸. 아,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고 싶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구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그때 나와서 다시 한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네. 좀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칼날 위를 걷는 그런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꽤 많은 칼날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뭐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사장님이 저희가 뭐 저희는 입장이 없고 사장님이 더 게스트이기 때문에 뭐 사장님께서
뭐 자유 이용권으로 대장이스타 라디오를 네네네 나올 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나오겠습니다. 네, 녹음과 녹화는 확실히 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네 사장님과 저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쵸. 한번 자리를 만들어.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해서 계약한 게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현수가 이제 국내에 다시 돌아오면 자기는 이제 무보수로라도 대전에 뛰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들었고요 이미.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가 약간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놨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저희 한 5년, 10년 뒤에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고요. 네, 파일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조기 성격 이후에 오신다는 그런 계약을 네. 또 한 건 또 체결했네요. 네, 네, 여기 증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거는 뭐 부정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청객 질문 하나 받을까요? 아우, 네. 아 이제 진행까지 하시네요. 계속. 아, 이건 뭐 좋은데요? 그러게요. 아, 특집 방송 1, 2부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 뭐 아, 질문하실 분 사장님께 혹시 자기가 본인이 질문하실 거 있다 궁금하시다 사장님 뭐 자녀가 몇 분이다 사장님 집 평수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거 안 나가면 아니 질문 안 하시면 방송이 되게 어색해져요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 부분 드러내야 돼 지금. 없으십니까? 네 질문하시죠. 제가 알기로 사장님께서 연세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과 구단 프런트 또 선수단 쉽게 말해 뭐 감독님 이하 이렇게 연배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면 이 흐름 자체가 좋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추후에 나중에 이 분위기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사장님께서 그런 좀 카리스마를 발휘하셔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좀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프런트 분위기가 좋아서 되게 친할 거다 이렇게 생각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무적인 관계죠. 굉장히 사무적인 시티즌 관계. 이 성적에 관계 없이 예, 프런트들은 서로 맨날 싸웁니다. 예, 맨날 싸우고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코스닥 상장 회사에 저희가 상무이사도 했었고 뭐 공기관의 장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뭐 스포츠 구단의 사장은 제가 처음 해보지만 이 스포츠 구단의 프런트 직원들의 성향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직원과 네. 공기관에 다니는 공무원 성격을 띈 사람들과 우리 여기 구단 프로축구단의 프런트의 성격이 너무 틀리다. 우리 프로축구단에 있는 우리 구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칠고 말이 세고 네, 표현이 세요. 표현이 왜 그럴까요? 네, 표현이 세요. 네. 처음에 이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곧 개인의 본인의 양심이고 본인의 인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자꾸 명분을 잃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예전에 그런 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초반에 저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뭐 선수 영입하는 과정부터 구단 운영부터 제가 우리 프런트들 직원 얼마나 많이 지금 정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뭐 판공비나 이런 거 다 법인카드 다 회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사이가 좋을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목소리도 높이고 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 항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확한 제 명분 그리고 제 논리 그리고 제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구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소신이 확실히 있으면 먼저 흥분해서 도에 어긋난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하면 그게 동력을 상실하는 거죠 본인이 그 주장하는 본인의 이론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역으로 차분하려고 노력하고요 카리스마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색깔의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저는 카리스마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냉정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순간에도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가치관과 구단의 문화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 큰 대명제 속에서 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만 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평정심을 찾고 있으면
아무리 드센 사내라도 아무리 과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운 말 표현을 쓰더라도 두렵거나 당황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리로서 포옹하고 구단의 비전으로서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들어주고 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막 화를 내다가도 그걸 365일 계속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화내는 것이 거의 7분에서 10분 사이예요. 그것만 제가 꼭 참고 있으면 그 뒤부터는 주도권이 저한테 오거든요. 얘기하고 그러면 또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면 또 풀어지고 네. 그런 게 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네. 네, 그렇게 감독님 이하 우리 코칭 스태프 프런트들 저보다 학교 선배도 있고 뭐 사회에서는 친구였던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공과사를 다 떠나서 마음으로 얘기하고 구단의 큰 명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또 때로는 소주도 한잔 먹어가면서 네.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단 사장인 제가 그 중심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뭐 간단하게 되셨어요. 네. 그 전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감독님이 사실 잘 쓰시는 맞추신데 아무튼 그 작년에 항상 우리가 성적이 안 좋을 때 저는 단지 성적이 안 좋은 것만 갖고 팬들이 화가 나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선수 영입이 될 수도 있고 구단 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가 저 논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사실 이해가 된다면은 전 성적이 안 좋아도 계속 지지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사장님 말씀하시면 느꼈던 게 이거는 농담입니다만 벌써부터 웃으시면 어떻게 아직 안 쳤는데? 이건 내가 웃겨서 그래. 그냥 기승전 소주도 끝나시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서 기승전 주제를 딱 잡으시고 소주를 이렇게 부르시는 예, 라디오 소주 네 바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 같아서 아 사장님 또 현명하신 것 같아서 네. 또 시티즌 또 잘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대전 시티즌이란 오글거리시는 거 하셔도 됩니다. 제 삶에 발자취를 네. 남겨야 하는 운명적인 곳이다. 사장님의 발자취 중 일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예, 예. 네. 저는 그리고 질문에 만족하시나요? 답변에? 아, 네. 어느 걸 또 만족 안 하실까요? 또.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팬들도 있는데 서포터즈와 약속을 하나 하셨으면 하는데 혹시 조기 우승, 조기 승격이 확정되는 우승되는 순간 그 경기 날 선수들이 막 세리머니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장님도 혹시 같이 세리머니로 공약을 하나? 네, 공약을 하나 여기서 약속해 주시고 가시면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저희 서포터즈 S23석을 보시면서 하트 춤을 한번 쳐주시는 건 어떨까? 아 예, 좋습니다. 근데 춤 제가 이 리듬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춤을 잘 못 추는데 그 네. 어떤 춤인지를 잘 몰라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PD님께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전에 6강 올라갔을 때 선수들이 다 서포터들이 던져준 깃발을 들고 막 되게 환호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깃발 하나 던져드릴 테니까 예. 흔들면서. 예. 알겠습니다. 전 하트춤 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들면서 하트춤 추는 걸로 하죠. 하트춤은 서명호 선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네. 서명호 선수가 골 세리머니 이렇게 가끔씩 하시니까요. 예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서명호 선수한테 물어봐서 예. 물어보셔서 네. 네. 꼭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이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대전이스타 라디오 14번째 이야기 조금 더 특별하고 또 특별한 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로 나눠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구단의 뭐 만수르 뭐 구단주 뭐 맨유의 뭐 데이비스 사장님 뭐 많은 또 사장 구단의 사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시티즌 사장님만큼 이렇게 네. 좋으실 사장님이 또 계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런 팬과 구단이 함께하는 이런 방송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웃기신가요? 아니 무슨
아니 뭐 진짜 여기 사장님 같아요. 아유 안면으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또 안면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제가 좀 늙었습니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자꾸 띄워 주시는 게 네.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아 직원인가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죠. 더 많은 아브람. 아브람 세환 사장님. 네.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네. 또 특집으로 또 꾸며본 것 같고 네. 방송 시간도. 최장 시간을 기록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역사상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감독님께 좀 미안하잖아요. 아 김인호 감독님. 네. 다음 주에 김인호 감독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네 여기서 14번째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클로징 멘트 하는데 말씀 걸셔가지고 흐름이 끊겼어요. 네, 끝나는 게 아쉬워서 자꾸 제가 태클을 거네요. 뭐 더 하실 말씀 나오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데니스타 라디오 14번째 이야기. 다른 구단은 이런 특집 방송 없습니다. 저희 대전 시티즌 구단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